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저희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어디를 가볼까 하냐면은, 이제 오사카 하면은 오사카성, 오사카 유니버시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타코야키도 있고, 그런 것도 많아요. 뭐 관광지 엄청 많죠. 그런데 이제 또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하냐면은, 이제 오사카 하면은, 오사카 이제 도톤보리죠. 도톤보리인데, 거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제 글리코상이라는 그 만세한 그게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나와서 이제 이마자토 역까지 한번 가볼게요. 또 이렇게 똑같이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이마자토 역이 나오죠. 이마자토 역에서 이제 난바행 열차를 이제 타줍니다. 킨텐츠 난바센인데요. 그러면 난바센까지 한번 가줍니다. 쭉쭉 한번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쯔라하시 지나죠? 우에온바치 지나고요. 그다음에 니폰바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남바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남바는 여기 이제 남바는 어디 쪽에 있느냐? 어디서 내려야 되느냐? 대충 그냥 이쪽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그냥 입구, 이거 출입구 개 많거든요? 그냥 아무데서나 이제 내리신 다음에, 그냥 대충 여기서 출입구 여기를 찾아서 이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도톤보리는 북쪽에 있어요, 여기서. 이큰 도로, 사거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제 남바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오사카, 남바, 도톤보리 강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글리코상도 있고요. 글리코 사인이네요.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야경도 참 이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뭐 클럽 같은 것도 많고요. 뭐 G3, G2, 뭐 지브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유명한 관람차가 또 여기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근데 이거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여기 돈키호테 위로, 맨 위로 가면은 이거 탈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타보고 싶지도 않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돈키호테가 있는데,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배 타는 것도 있어요. 배 타는 거한 1000엔인가? 1000엔인가 할 거예요. 배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배 한번 타보시고, 관광으로다가.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뭐 타코야키 집도 있죠? 한 번도 안 먹어봤고요. 예, 이치란 있죠? 이치란 두번 먹어봤습니다. 아, 세번 먹어봤습니다. 네, 여기 뒤로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사도 하고 있네요. 아, 여기 또 볼링장이 있네요. 여기 제가 자주 갔습니다. 여기 재밌어요. 싸고 탁구 치러도 가고 이제 탁구를 좀 많이 치러 갔어요. 그 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있냐? 볼링장 있는데 볼링은 한 번도 안 쳤고요. 탁구만 치러 가고 이제 당구장도 있다. 당구대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 아마 1시간인가? 몇 시간에 한 1000엔이었던 것 같은데 2시간에 1000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그냥 뭐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좋은 데가 이제 뭐 여기 라멘 가게도 있죠. 뭐 유명한 라멘 가게도 있는데 여기 장카라도 있고요. 여기 장카라가 좋아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카라 많이 가주세요. 재밌어요. 음료수도 많고 음료수 종류도 많고 쌉니다. 또 근데 장카라가 이제 또 지역마다 그 점포마다 이제 또 그게 달라요. 가격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남바 쪽 장카라는 좀 비싸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또 장카라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남바가 지금 망했대요. 거의 오사카 남바는 거의 그냥 다 폐점하고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글리코 사인 앞에서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 주셔야죠. 아사히도 있네요. 아사히는 좀 비추입니다. 이거 머리 아파요. 별로 맛도 없고. 아사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삿포로를 좀 좋아해요. 삿포로인데 이제 제이 홋카이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삿포로가 있거든요. 클래식이라고 그게 진짜 개맛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뭐 홋카이도 가실 계획 있으시면은 그 삿포로 클래식은 홋카이도에서밖에 안 팔아요. 못사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드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남바에서 또 어떤 추억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신사이바시도 있죠. 신사이바시도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때도 한번 가봤고 여기 뭐 코스프레도 하고 막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코스프레 하고 산타 코스프레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제가 신년을 또 여기서 보냈죠. 신년을 보냈는데 아주 그냥 뭐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외국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외국인이랑 현지인이랑 아주 섞여가지고 난리 법석이었는데 여기에 진짜 뭐 죽인다, 뭐 어쩐다 막 그런 말도 오가고 아주 살인적인 말들이 아주 오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사카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실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오사카 사람들 진짜 착하거든요. 근데 뭐 착한 사람은 착하고 나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겠죠. 뭐 그런 거는 전 세계 사람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걸로 뭐 싫어해서는 안 되는데 약간 그래도 좀 심했습니다. 진짜 말을 들어보니까 뭐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오셨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근데 그 이제 일본인 양아치들이 그 중국인 관광객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거의 한 20분 걸리거든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기 안 가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뭐 불꽃놀이도 안 하고 카운트다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해피뉴얼 다 그냥 사람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어딜 막 보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찍는 것도 있고 사진으로 그 영상으로 하나 찍어 놨긴 했는데 뭐 재미도 없어요. 그거 딱히 솔직히. 근데 한번 올릴 수 있으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막 그런 나쁜 소리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신년이 되면은 여기 도톤보리 강에서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려요. 이 도톤보리 강개 더럽거든요, 진짜. 개 더러운데 많이 뛰어내려요. 그 해피 뉴 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약간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약간 문화 같은 것이 된것 같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그리고 뭐 여기 H&M 남성도 있고 H&M 이제 여성도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맛있는 집은 솔직히 뭐 이치란 맛있긴 한데 비싸요. 이치란 맛있긴 한데 비싸고 여기 또 맛있는 데 많긴 하거든요. 뭐 신사이바시 쪽도 가셔도 되고 좋은 곳 많습니다. 뭐 토리키조크 이런 데도 있어요. 토리키조크가 있는데 거기 싼 값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거기는 이제 이쪽 길에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다가 이제 닭고기 먹고 싶으신 분들은 맥주나 그런 거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토리키조크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남바 또뭐 말씀드릴 거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가 진짜 개 빡쳤을 때 항상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책을 읽었죠. 마음 좀 다스리려고. 정말 이거 워킹 홀리데이 하면은 많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약간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뭐 일하다가 좀 빡쳐가지고 욕을 좀 먹었어요. 빠가새끼라고 욕을 먹었는데 좀 빡쳐가지고 여기에서 앉아있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남바는 여기까지 대충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오사카에 오신다면은 남바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축제도 많이 해요. 뭐 축제 기간 때 되면은 여기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막 퍼레이드 같이 약간 악기 같은 거 연주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사람들 이제 박수도 치고 재밌습니다. 타코야끼도 드시고요. 여기 타코야끼 맛있으니까 뭐다 맛있을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어디가 맛있다고 하기엔 좀 그래서 솔직히 어디가 맛있다고 하냐면은 이제 만다이 타코야끼가 제일 맛있죠. 만다이는 이제 슈퍼마켓인데 거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남발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바!